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0년 11월 20일 미국 증시 특징 종목 시간입니다. 네, 오늘 먼저 3대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카플란 총재와 맥코넬 상원의원 발언에 따른 기대 심리가 반영되면서 3대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러셀 2000은 0.84% 상승 마감했고요. 애플이 0.52% 상승했고, 아마존이 0.37%, 페이스북이 0.36%, 마이크로소프트가 0.64%, 그리고 알파벳이 1.03%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섹터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11개 섹터 중에 9개 섹터가 상승했고, 2개 섹터가 하락했는데요. 에너지가 1.53%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IT가 0.84% 상승했고요. 반면에 헬스케어가 0.14% 하락했고, 유틸리티가 3.08% 하락 마감했습니다. 섹터별 주요 ETF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XOP입니다. 원유 시추 업체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42% 상승했고요.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인 ETF는 곡물 선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DBA가 0.39%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중에서 원유 시추 업체에 투자하는 ETF인 스파이더 S&P 오일 앤 가스 익스플로레이션 앤 프로덕션 ETF XOP는 총 43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에너지 탐사 생산 업체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는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데본 에너지고요. 다음으로 파슬리 에너지, 그리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종합 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콘트롤 리소시스와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 업체인 메르선 페트롤리엄,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메르선 오일, 그리고 WPX 에너지, 코너코 필립스, 그리고 에너지 탐사 생산 업체인 동일한 업체인 EOG 리소시스가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들 상위 10개 종목은 전체 비중에서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성향별 주요 ETF 등락률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WP입니다. 중형 성장주에 주로 투자하는 ETF이고요. 1.51%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ETF는 신흥국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ETF죠. DEM이 0.2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IWP, 중형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전체 342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목명은 정확하게 iShares 러셀 미드캡 그로스 ETF이고요. 342개 종목 중에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스포츠웨어 업체인 룰루레몬 애틀레티카가 가장 많은 1.25%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헬스케어 장비 업체인 아이덱스 레버토리,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업체인 다큐사인, 반도체 장비 업체인 KLA, 조사 분석 및 컨설팅 업체인 코스타그룹,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업체인 비바 시스템즈,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업체인 치폴레 멕시칸 그릴, 치아 교정 장치 업체인 얼라인 테크놀로지, 중고차 유통 업체인 오릴리 오토모티브, 그리고 투자정보 업체인 MSCI가 IWP ETF 상위 10개 종목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10개 종목의 전체 비중은 11.6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의류 업체인 엘브렌즈입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데본 에너지, 전자장비 업체인 지브라 테크놀로지, 핸드메이드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인 엣시, 대형 쇼핑몰 리츠인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수영장 설비 유통 업체인 풀,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인 파이서브, 에너지 저장 및 운송 업체인 킨더 모건,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다이아몬드 백 에너지, 그리고 뱅킹 서비스 업체인 웰스파고가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인적자원 컨설팅 업체인 로봇 헵 인터내셔널이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이어서 건강보험 업체인 센틴, 화장품 업체인 에스티로더, 건강보험 업체인 앤썸, 보험 업체인 WR 버클리, 건강보험 업체인 시그나, 종이 포장 솔루션 업체인 웨스트라, 건강보험 업체인 휴메나, 제약 유통 업체인 맥케슨, 그리고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AES가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장중 이슈 종목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의류 및 생활용품 업체인 L브랜즈가 전일 대비 17.67%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LB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일 장 마감 후에 발표한 2020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한 영향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4.2% 증가했고요. EPS는 5,650% 증가했습니다. 어제 마감 후 특징 종목으로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무려 28%를 기록했고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표 브랜드인 빅토리아 시크릿의 홈웨어와 베스앤바디웍스의 비누 그리고 위생용품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0.15%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인적자원 컨설팅 업체인 로버트 헵 인터내셔널은 전일 대비 4.67%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RHI이고요. 코로나 백신 소식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최근 1개월간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영향도 있고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심화되면서 이에 따른 우려로 상당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변동이 없었고요. 다음으로 무선 스피커 업체인 소노스가 전일 대비 29.84%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SONO이고요. 52주 신고가를 또한 경신했습니다. 전일 장 마감 후에 발표한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한 영향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5.5% 증가했고 EPS는 흑자 전환했습니다. 직접 판매 매출이 84% 증가했고요. 더불어서 2021 회계연도 가이던스 역시 전망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애프터마켓에서는 0.86%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AES가 전일 대비 2.29%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AES이고요. 시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배당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면서 유틸리티 등 경기 방어주 성격의 섹터와 업종 그리고 종목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변동이 없었고요. 동종업체인 샘프라 에너지가 2.1% 하락했고 도미니언 에너지가 1.79%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인 쇼피파이가 전일 대비 3.79%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SHOP이고요. 제퍼리스가 오는 2025년 동사의 매출이 최대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동사의 투자 의견을 보유에서 매수로 그리고 목표 주가를 1150달러에서 1250달러로 상향 조정한 영향입니다. 그리고 올해 주가 상승률이 무려 145%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0.44%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규시장 마감 후에 이슈 종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인 FireEye가 정규장에서는 전일과 변동이 없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16.72%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FEYE이고요. 사이버 보안 조사 자동화 업체인 리스폰드 소프트웨어를 인수합병한다고 발표했고요. 또한 블랙스톤으로부터 4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해서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여행입니다. 다음으로 인적자원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인 워크데이가 정규장에서는 3.22% 상승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3.12% 하락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WDAY이고요. 장 마감 후에 발표한 2020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8.3% 증가했고 EPS도 62.3% 증가했습니다. 구독 매출이 21% 증가했고요. 구독 매출 가이던스 역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 발표 후에 4% 이상 상승했으나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3.12%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의류 할인 유통 업체죠. 로스스토어가 정규장에서 0.99%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시간외에서는 4.34% 상승했는데요.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ROST입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020 회계연도 3분기 매출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했고 EPS 실적은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고 EPS는 6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은 3% 감소했는데 전망치인 마이너스 12.6%보다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는데 약 7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선순위 채권 리파이낸싱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순이익에 반영이 되면서 예상보다 적은 순이익과 EPS가 발표되는데요. 일회성 비용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시장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 마감 후에 4% 이상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20일 미국 증시 특징 종목 안내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